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특별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많이 남기도 하고 그 놀라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치유를 넘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실현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놀랍고 신비스럽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면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의 불행을 이렇게 면하게 하는, 고통을 없이 하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보이는 이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존재케 한다라는 그 엄청난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와, 저런 기적이 있네, 저런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 이렇게 자신이 받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부적인 모습으로 어떤 삶을 판단하고 또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좀 유식하게 말하자면 도래에 있습니다.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증명하고 또 소리 질러 부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런 표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수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도 있고 유지시켜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며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중대한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넋두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면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언젠가부터인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고치실까? 이러한 의심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방향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 나타난 나사로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사람이 죽으면요 지금에야 냉장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시신이 썩지 않게 만들지만 당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는 인간이 그 썩는 냄새 이 냄새를 맡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굉장히 모약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과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시점은 이미 시신이 썩어 있었고 살리셨을 때에는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대단한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살리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는 이미 그가 죽은 옷,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그 시신이 썩고 있었던 중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런 볼품이 없을 때 그대로 그를 살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를 살릴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죠. 나사로가 좀 더 멋지게, 멋있게 그렇게 살아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를 평범하게 살리십니다. 아무 볼품없이 수의를 입은 채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대목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동원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사회 질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자연,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날 때 막 빛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시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리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이 자연 세계를,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존 질서를 갑자기 바꾸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곧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시간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수많은 그냥 기적들 중에 가장 평범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의미를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치유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주를 쫓겠나이나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쫓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때문에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보다 그냥 나를 따르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니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때에도 또 사람들은 먼저 장사 지내고 오겠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쫓는 것을 하나의 그냥 예로 든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쫓고 싶을 때에는 예수님을 쫓아야 할 때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도 이런 일도 하고 하나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심뱅이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그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적을 맛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어떤 인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러한 결심과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냥 오다가다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그 교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대단한 어떤 경험과 어떤 환상을 보고 교회에 다닌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의식 없는 가운데 그냥 지명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은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있던 자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성취를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은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결심, 우리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회개를 통해 돌이켜 우리가 돌이켜 어둠의 권세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늘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수많은 영적 전쟁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떤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4년 바로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임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발견해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신자는, 성도는요, 빛과 소금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파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그러한 특권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직장과 가정에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적은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다는 것과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더욱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부리를 걷는 것처럼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부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그대로 이긴 자로,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련회를 하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